여기는 북구청 내거리입니다. 북구청 여기 앞에 보이고 지상철 3호선 북구청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바로 팔달역과 팔달교를 지나서 칠곡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죠. 좌측으로는 칠성시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구의 명물 칠성시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직진을 하게 되면 이제 지하철 지상철 3호선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서문시 달성공원을 지나게 되고 서문시장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라은덕 내거리로 바로 가게 되는 거죠. 쭉 3호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서문시장과 시내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서문시장은 지상철 3호선 서문시장역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뭐 장에서 뭐 살 물건이 많다면 뭐 굳이 차를 가져가셔도 되지만 차를 가져가시게 되면 공영주차장에 입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시간 이상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은 조금 더 나오지만 서문시장 바로 맞은편에 계명대 병원 주차장이 있죠. 사실 거기 대고 건너가는 게 육교 건너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서문시장에 빨리 차를 가지고 와서 빨리 진입을 하려면 대구에는 거리가 많습니다만 지금 우측으로 가면 원대 가구 명물 거리가 나옵니다. 가구 거리죠. 가구와 가구 뭐 소품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우측이 달서천으로 복개천이죠. 복개천. 달서천 복개천인데 평리 내거리까지 복개가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염색공단이죠. 대구 염색공단. 지금 지하차도 위로는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좌측이 대구역이죠. 육교량 보수를 하고 있는데 역시 계속 3호선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 대구역. 전면에 보이는 곳이 달성공원역입니다. 달성공원역 우측 골목 안에 달성공원이 있습니다. 달성공원 어릴 때 어린이날만 되면 달성공원 갔는데
아직까지 그 코끼리들하고 다 살아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동물들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공작 꼬리 피는 거, 뭐 코끼리 이게 볼거리였는데, 원숭이도 그랬어. 자, 우측이 달성공원 입구입니다. 달성공원 가니까 그 표 봤던 그 거인 아저씨도 생각이 나네요. 유명 인사 있는데, 핵인사입니까? 월드컵 경기, 대구 월드컵 경기장과 그 대구 라이온즈 파크, 그 옆에 삼덕 RC가 있죠. 범안도로 삼덕 RC가 있는데, 그 옆으로 동물원이 생깁니다. 대구 동물원. 달성공원에 있는 동물들이 다 글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게 되겠죠. 동물원이 생기는 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앞 교차로만 지나면 승문시장인데, 자, 지금 1차선에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서문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뭐 비유하자면은 서울의 동대문시장, 대구의 동대문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서문시장인데 도매 옷부터 해서 뭐 섬유 그리고 건어물 뭐 없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4지구까지 한 번씩 불이 나죠. 2지구도 불이 나서 새로 지었고, 4지구도 불이 나서 지금 새로 지었습니다. 요 교차로 지나서 우측에 서문시장이고, 좌측에는 개명대 대학교 병원, 우리가 동산병원이라고 합니다. 동산병원. 그 동산병원 뒤가 바로 그 청라언덕입니다. 청라언덕. 청라언덕.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 뭐 그런 시가 있죠. 청라언덕. 너머에는 계산성당이 있고, 계산성당 옆으로는 동성로가 있습니다. 대구 근대 골목이죠. 근대 골목. 골목이 아주 그 근대적인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김광석 거리와 더불어 대구의 유명 관광지죠. 저는 여기서 직진. 서문시장역이고, 우측이 서문시장입니다. 오늘은 서문시장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네요.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가. 우측에는 개성중학교, 개성고등학교는 지금 달서구 쪽으로 오겠죠. 개성중학교. 그리고 지금 전면에 보이는 곳이 청라언덕역,
3호선 청라은동역인데 청라은 구 신남역이죠. 신남 여기가 신남내거리인데 청라은동내거리로 바뀌었습니다. 3호선은 계속 직진을 해서 계대내거리로 가게 되고 저는 이제 달구불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달구불대로 우측으로 달구불대로입니다. 저는 방송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